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 뛰어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설립 7년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번 삼바 판결로 인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에 먹구름이 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네.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어제 처음 이제 검색어를 보고 뭐 삼바 논란, 뭐 분식 회계 이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던 제일모직의 자회사인데요, 조금이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이 회사가 2조 원에 가까운 큰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신약이라도 만들어서 판 건가 싶던 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전까지는 장부상으로는 3천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했던 회사였는데요. 그 해에 갑자기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로 새로 기록이 되면서 갑자기 실적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5년에 이 갑작스러운 실적 상승이 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장부를 조작해서 생긴 결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 실적은 변화가 없고 이 수치상으로만 바뀐 건데 이게 삼성 측에 무슨 득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득을 알아내는 게 바로 이번 문제의 핵심인데요. 삼바 논란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부회장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일모직의 덩치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리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이 지분이 있던 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 삼바 논란에 대해서 이 증선위가 이 고의성을 인정했다는 거는 이 결국 이 분식 회계가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또 여기에 무리하게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 자본 잠식을 일으키는 역풍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번 삼바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도 이러한 작업의 여파인 오너리스크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판결이요, 앞으로 있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관련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